우리나라에서 정신질환은 여전히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은 질병이다. 환자와 가족은 도움을 구하고 지원을 받기에 앞서 병을 숨기기에 급급하다. 당사자들의 의사와 권리가 묵살당하는 일 역시 잦았으며 세상은 이들을 외면하기 일쑤였다. 감기에 걸리고 넘어져 팔다리가 다치면 병원에 가듯 정신질환도 결국 남들과 다를 바 없는 작은 문제에 불과하다. 정신질환은 자신에게만 주어진 가혹한 천벌이 아니라 단지 질병에 불과하며 세상과 꾸준히 교류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 사회의 만연한 편견과 선입견에 반박하며 이들의 노력과 재활의 의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넘어져 찌은 무릎을 보듬듯 자신의 질환과 함께 살아가는 조금 다를 뿐인 사람들의 이야기. 정신질환자들의 사랑, 정신, 생활, 이념을 노래하다. 북랩출판사의 무릎 사랑이었습니다.